얼마 전에 그 성착취물을 비밀방에 올렸던, 그래서 막대한 돈을 벌었던 그 범인이 구형을, 이제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할 말이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나방 같이 그 유혹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노력 안 들이고 아주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라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거짓이 판치고 거기에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는 줄도 모르고 불나방 같이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유혹하는 그런 거짓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또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부에는 1장 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쾌락과 그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그 가끔씩 가다가 여기 영어가 들어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수완라스 그 부부가, 한글이 안 통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그 세상에는 이렇게, 거짓말이 반칩니다. 감각적 쾌락이 내 내면의 행복에 대한 이 갈망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거짓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다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이 다투게 되는가? 우리가 읽었듯이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그 우리 말에는 이 복수를 얘기할 때 보통 잘안 쓰죠. 그냥 우리 하면 그냥 우리고 우리들 이렇게 하면은 좀 어색하기 때문에 대부분 복수의 의미를 있는데도 그잘 구분이 안 되는데. 성경 원문에도 그렇고 여기 영어 성경에도부터 보면은 이 싸움이라든가 다툼이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간에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이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다툼, 싸움이 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그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다툼의 근본 원인은 이 자기 만족을 위하는 이 불타오르는 이 정욕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다툼, 뭐 친구 사이라든가 이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대부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 그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손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이제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이 쾌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갔었는데 아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이화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화원은 그 청나라의 그 서태후가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공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뭐 바다 가까이다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북경에서 얼마 안 떨어진 그 육지 한복판에다가 인공 바다를 만들었어요. 근데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66만 평이라고 그래요. 감이 잘 안 오죠. 여의도 광장에 아마 한 대여섯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인공 호수를 육지 한가운데다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인공 호수에서 그 흙을 파갖고 인공 산을 만들었는데 산 높이가 60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아마 죽게 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다 보면은 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라는 그 말씀을 그 요한원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호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서태후가 이제 왕후니까 뭐 가끔씩 하다가 이제 산책을 해야 되는데 그 산책을 하는 뭐라고 그러지 그 지붕이 이렇게 있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뭐 이제 하녀들이 또 이렇게 뭐 머리 그 저 양상 같은 걸 하고 이렇게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림도 감상해야 되는데 거의 1km가 되는 그런 그 현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긴 그 길이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 놓고 오로지 이 자기의 그 만족을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것을 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내어도 얻지 못하고 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는 이러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얼마만큼 해도 차지 않는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통제되지 않는 이 욕망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이 욕망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죠. 우리는 성령의 예를 볼 때에도 다윗을 보면은 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 우리아를 애매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도 작은 그런 이 그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살인하기까지 이런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 이것은 이제 자기가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시기하는 그런 면들을 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가인의 일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동생에 대해서 이 시기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를 살인에게까지 이르는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그랜드 오스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악의의 세력으로 의인화된다. 죄는 마치 현대의 광고 매체들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생산물을 갈망하게 만들므로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다. 야고보는 이 유혹의 과정을 사냥과 이 고기잡이에 비유하면서 자기의 중심적 욕망이 인간을 유혹하고 꾼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이러한 쾌락, 또 통제되지 않는 그런 이 욕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그릇된 이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전략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이 정욕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꼭 여기 이 내가 세운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자기의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마치 이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이 요술방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잔느 기용이라는 분은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감정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할 때든 메마르고 성막한 땅을 걸어갈 때든 상관없이 그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되 피로를 충족시키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라. 우선 우리 자신의 피로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굶주린 자들의 피로를 충족시키면 된다. 이 유혹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무엇보다도 소비자로 대하라고 하는 유혹이다. 인생을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고안하라는 이 유혹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잘못된 그런 이 전략에 대한 이 결과는 이 내적으로는 이제 이 좌절을 경험할 것이고 또 외적으로는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단을 살펴보면은 잘못된 그 거짓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최대 이윤을 창출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이 거짓말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 다툼과 끝내는 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또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게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 신뢰를 이 배반하게 되면은 이런 이 잘못된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러한 거짓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피해야 될이 3P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소유, 쾌락, 이 권력입니다. 소유, 포제션, 쾌락, 프레저.
또 권력, 이 파워. 여가부서 4장 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일렀으되 이 성경에 일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잠언 3장 3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일렀는데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이 자신을 이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7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이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 파란 글씨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세어보면은 몇 개이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열 가지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거짓된 세상을 향한 아주 이 음악으로 말하면 이제 스타카토죠.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하는 이 정말 거짓이 판치는 세상 또 하나님의 이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이 행동 강령을 이렇게 열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열 가지 명령에 대해서 이제 그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께 이 전적으로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 복종할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복종하다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도 이제 submit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에도 보면은 이 복종하다라는 말은 이제 군사 용어로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대열을 잘 가다듬다라고 하는 그런 이 뜻이라고 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권위로 삼고 그 권위 아래서 스스로 대열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지휘관이라는 이 자발적인 맞춤인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장래, 또 나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이 피하리라. 여기 대적하라라는 말은 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이 마귀를 뭐 보지도 않은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뭐 보지도 않은 그 코로나를 야구 방망이로 뭐 어떻게 그 대적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것이고 이 보이지도 않은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여기 보면 이제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그 영어 같은 것을 보면은 안티스테테라는 말은 이제 원래 그 성경 원어에 나오는 말인데 안티라는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사단에게 대해서 노라고 큰 소리를 치라.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겠죠. 우리에게 이 유혹이 올 때 또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 사단에게 대해서 노라고 큰 소리를 치라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이 명령과 아울러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거는 좀 뭐 진부한 말씀 같지만은 이 다니엘처럼 나다나엘처럼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다나엘을 제자 삼을 때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너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 더운 그 계절에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 소그룹 활동을 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그 소그룹 활동을 완전히 막을 수는 또 차단할 수는 없겠죠. 현대 문명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그 소그룹을 통해서 이 뭐 지난주에 배웠듯이 그 그룹 그 조끼리 이렇게 뭐 줌을 통해서도 이 그룹 교제 그 교재를 지난주부터 이제 그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혼자 그 생각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좀 더 분명해지고 또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적당한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소그룹 활동을 계속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이 코로나가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내년 말까지는 거의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뭐 애찬도 할 수 없고 또 교회에서 이 그룹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존 스토트는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꽉 붙들지 않고 만지작거리다 손에서 완전히 놓쳐버릴 위험에 찬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많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돌아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빠지는 것이 그 잠시는 이제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세상에 잠시 누릴 그 죄악의 낙, 죄악의 그 즐거움이 있다고는 말하지만은 그것은 아주 잠시 잠깐 뿐이라고 말하고 그에 대한 쓴 열매는 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그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 먹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생각해보고 합당한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면은 이 외적인 명령은 이제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의사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물만 보이면은 손 씻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인 본인도 이 어쨌든 간에 손을 자주 씻기 때문에 지난 그 겨울에는 이 감기에 안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이 의사인 자기도 손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실감이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손을 통해서 이 많은 이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죄악을 행하는 그 대표적인 우리의 지체인 이 손에 대해서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적인 명령으로는 마음을 이 성결하게 하라. 외적인 명령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면은 이 내적인 명령은 우리의 그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보면은 이제 그 슬퍼하며 울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죠. 그런데 앞에 몇 절인가요? 네, 여기 8절인가요? 9절인가요? 그러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를 슬퍼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슬퍼하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 장소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단 한 번 말씀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철저한 이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은 이 마음과 그 마음의 동기와 이 모든 행동의 태도가 이 180도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외적인 명령으로 손을 깨끗이 하고. 내적인 명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깨끗이 하는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이 동기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 180도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주 앞에서 이 완전히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그 필요한 그런 이 영적이고 이 도덕적인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이 높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도널드 블루라는 사람은 올라가는 길은 곧 내리막길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는 자가 된다. 겸손함에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다. 곧 즉 겸손함은 결과적으로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 겸손하게 할 때 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 영광을 가져다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로 삶에서 이 갈등은 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이 어떤 거짓을 받아들였을 때 그에 대한 이 쓸 열매가 생각보다는 이 심각하다는 그런 그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삶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은 자신의 이기심이 바로 갈등의 원인인 것을 새기게 되고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이 쾌락주의는 이 소유, 쾌락, 이 권력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 그 3P죠. 밑에 보면은 possession, 소유, 쾌락, pleasure, 또 권력, 이 power. 이 3P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잘 그 대처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회개는 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서 이 행동의 이 변화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이 180도 이 전환하는 이 완전한 이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4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이 거짓이 판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을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 거짓에 속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이 속임을 당하게 되는 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영원한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영원한 진리 가운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그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그 태도를 깨끗이 하는 그런 삶을 그 마음에 또 담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성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또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실패를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한 이 모든 분들에게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